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시장의 주목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매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란 복제약을 뜻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이 약품이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글로벌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 덤불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의 얼기설기 특허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무려 한 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74개가량의 특허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는요, 이러한 특허를 남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최대 20개로 제한을 둬서 특허가 최대 이렇게 많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법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무사히 좀 통과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지금 대선에 대한 레이스가 한창인데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을지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약값이 저렴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과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국내 기업들,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술력 자체가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흐름과 기대감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또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CDMO 관련 분야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CDMO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개발 생산을 뜻하고요.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기업을 일컫기도 합니다.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이 국내에만 총 7곳에 달합니다. CDMO와 관련된 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1조 원에 가깝게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기업도 91곳에 달하는데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율이 20% 이상으로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한 곳도 무려 9곳에 달할 만큼 CDMO 관련 기업들의 성장력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의 3대 아마케라 불리는 유럽 아마케 역시나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던가 초록을 개최한다던가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시해둔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공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업들이고요. 앞으로 아마케가 개최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이러한 기업들은 더 늘어나게 되고 주가 역시나 강한 탄력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본력을 앞서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많은 물량 공세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 현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점점 더 인하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의 투심은 더 우호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옥석 가리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성기업입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어제 화이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20% 이상의 급등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한성기업이 오늘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슈가 빨리빨리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급이 돌아가는 걸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제약 쪽에 수급이 돌 것 같아서 제약주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식품 쪽에 조금 이제 수급이 또 돌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서 오늘은 좀 식품 쪽을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종목은 한성기업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뭔가요? 근거는 일단 빠른 수급 전환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은 일단 수급 먼저 가격이 먼저 올라가야지 캐치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양업을 통한 이 어획물, 이 명태, 참치 등 이 국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수출하는 해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어육 연제품인 한성 게마살, 크리미, 그리고 이계조와 몬스터 크랩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해외 수출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주가가 지난 6월 달까지 쭉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은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력 제품인 이 크리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2,630만 달러가 수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3,8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미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다가 지금 121선 근처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지난 이제 61선에서 또 반등이 없이 이탈하며 내려왔기 때문에 이 121선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력이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이 기관계의 수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력이 필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6,800원대부터 한 6,6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단기적 반등력을 한 7,600원에서 7,700원 정도 자리까지 취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600원대에서 6,800원대까지 기회 오면은 일단은 반등 분명히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 공략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도 오늘 CJ제일제단 가지고 오셨어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식품 쪽의 분위기 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식품 쪽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1월 달에 수출 물량이 9.7이었어요. 9.7억 달러였는데 6월 달에 지금 수출이 62.2억 달러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해외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분명 국내 지금 식품 관련 종목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잠깐 자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요.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콩 가격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 정도 보여줬고요.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8% 정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음식료 관련된 지금 현재 대표적인 품목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품들의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CJ제일제단과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OPM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OPM이라는 건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CJ제일제단에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 같은 경우에는 CJ제일제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의 6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수 시장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CJ제일제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0% 정도가 해외 수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CJ제일제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보다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에다 뭐 거래량도 좀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전 고점이 이제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상승 흐름들 CJ제일제단 오늘은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일을 한번 좀 기대하면서 CJ제일제당에 대해서는 뭐 종가 베팅을 하시든 현재가를 매수하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식품주가 기회가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CJ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오션플랜트입니다. 오늘 1% 이상의 상승, 1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는 걸까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조선입니다. 특히 이제 신조선 건조나 이 블록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을 일단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이라는 키워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해상플랜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포함한 다양한 이런 기자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도 연관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훈육광관이라는 어떤 그런 건축 구조용, 해양 건축 구조용 파이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쪽에서도 또 키워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질질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이 일정 부분 좀 들어 유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력이 들어올 때마다 외인과 기관이 이게 동반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이러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을 보완하니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고 기술적인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미국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바이든 캐리스 행정부는 이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또 지난해에 이 해양 이런 해상 플랜트 관련 이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이 해상 풍력 관련 주들도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12,9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13,600원 정도 자리가 되겠지만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14,900원,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K오션플랜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